0101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 은,는 동사는 전력기기와 시스템의 제조 및 공급, 자동화기기와 시스템의 제조 및 공급, 그리고 녹색 성장과 관련된 그린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전력 부문에서 동사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에 대해 수용각까지의 전력 공급과 계통 보호에 사용되는 전력기기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초고압 전력 시스템 사업도 영위하고 있음 자동화 부문에서 동사는 산업용 PLC, 인버터 등의 자동화기기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74년 7월에 설립되어 전기, 전자, 계측, 정보 및 자동화기기의 제조, 판매 및 유지 보수를 주요 목적 사업으로 영위 중임 대시 동사의 사업 부문은 전력 송배전 관련 전력 부문, 산업 자동화 및 에너지 절약 관련 자동화 부문, 금속 부문, IT 부문으로 구성됨 대시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009년부터 한국전력공사 등과 초고압 직류송전 HVDC 기술 국산화에 협력하며 HVDC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재무 대시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관련 전력기기와 자동화 솔루션의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해외 법인들도 성장하며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판관비 부담 완화되었으나 전기동 가격 인상 등에 따른 원가율 상승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소폭 하락. 기타 수지 저하 등으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미국향 반도체 및 배터리사 프로젝트 관련 매출 본격화와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확대에 따른 전력 인프라 투자 증가 등으로 외형 성장세 지속할 듯. 2023년 7월 28일 기준 장마감 LS 일렉트릭의 시가 총액은 3조 300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LS 일렉트릭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00위입니다. LS 일렉트릭의 상장 주식 수는 3천만 주입니다. LS 일렉트릭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LS 일렉트릭의 퍼은 28.18배이고 추정 퍼은 1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3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8.7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01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2,91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584원이고 추정 EPS는 7,817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87배. 53,93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0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34,2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337억 원, 1,551억 원, 1,87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55번지억 원, 853억 원, 912억 원입니다. LS 일렉트릭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4번지 47%이고 유보율은 953.10%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8.32이며 전일 대비해서 4.51 더하기 0.1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3.74이며 전일 대비해서 29.95 더하기 3.3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의 2023년 7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0만 10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만 5500원보다 55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만 99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의 종가는 10만 1000원이며 주가가 LS 일렉트릭의 20